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꺾인 석유화학 시장의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재료 부담이 커져서 시장 전망이 악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요까지 위축되며 업황 침체가 길어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문수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4대 석유화학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석화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LG화학의 영업이익은 7,484억 원으로 직전 2분기 2조 1,398억 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고, 롯데케미칼 또한 영업이익이 297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또한 영업이익이 4,153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2분기 대비 3천억 원이 줄었고, 한화솔루션 또한 연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성장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국제 유가로 인해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는 현지 시간 11일 기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3.1달러에 거래됐고, 두바이유는 91.7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같이 원유를 포함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석화업계는 판매 단가 인상이 어려워 업계 전반의 하락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이 때문에 플라스틱의 주 원료인 에틸렌 생산 설비 가동률을 앞다퉈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국내 에틸렌 프로필렌 생산 설비 가동률은 10%대가량으로 줄었고, 기존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생산량 조절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계 불황은 플라스틱 등 기본 소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화업계의 다운사이클 현실화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국내 시장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수련입니다.